웅덩이의 베이스 컬러로 카페라테를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베이스 컬러는 밝거나 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부어 보일 수 있으니 차분한 톤을 사용해주세요. 눈을 떴을 때 2에서 3mm 정도 보이도록 마라톤 완주를 발라주고 베이스 컬러와 경계지지 않도록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눈매를 더 크고 뚜렷해 보이도록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인 부분에 발라 위로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 점막이 보이는 눈이라면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준 뒤 눈매에 맞게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브러쉬로 블렌딩해 자연스럽게 라인을 풀어주세요. 200년 된 초코 가게를 덧발라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 무쌍은 선적인 라인보다는 블렌딩해서 깊이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스윗 갈로아로 언더 삼각존을 채워 깊이감 있는 눈매를 연출해주세요. 아이홀 부분까지 베이스 컬러로 로즈 골드 샴페인을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눈꼬리 쪽에 새벽꽃 시장을 톡톡 얹어주고 경계지지 않도록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 쌍꺼풀 라인을 따라 펴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언더 삼각존에도 연결해서 발라주고 눈앞 애교살 부분에는 로즈 골드 샴페인을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점막이 보이는 눈이라면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준 뒤 눈꼬리를 살짝 떼서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아이라인 위에 카푸치노 시나몬을 덧발라 눈매는 뚜렷하지만 라인은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블렌딩 해주세요.